안녕하세요. 진짜 고수들의 언론개혁 썰전 언론 알바 2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언론개혁 1타 강사 김유진 이사 나오셨습니다. 아, 그럼 그 말씀 좀 이제 안 하겠어요. 지금 인사하는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해서 말도. 인사 다 하신 거예요? 네네. 아, 원래 고수들은 원래 싸하죠. 자, 갓준이 뭐 난리 났습니다, 여기. 예, 정준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김유진 이사를 이런 자리에 이끌어내는데 사실 길게는 10년 걸렸고요. 그리고 최근 3년 걸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짠 나타나서 언론개혁 1타 강사라는 별칭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갓준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갓준이 내 주문이 주로 시원한 논평 부탁합니다. 이런 것인데 오늘은 깊이 있는 논평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지금 나라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코로나가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이겨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 보도, 그리고 이게 단지 코로나 관련 보도가 아니고요. 이 코로나 관련한 집회 시위, 코로나 관련한 이게 신천지 문제가 생기면서요. 이게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공의 안녕 질서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언론들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우선 1타 강사 김유진 이사의 발제를 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은 독감이나 전염병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중국 눈치론, 중국 방문객 폐쇄론이 일부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 과거와 연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로나 관련 보도와 이런저런 가치의 충돌에 대해서 김유진 1타 강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그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언론개혁 1타 강사 김유진 이 단어에 대한 찬반을 좀 올려주십시오. 찬성은 1, 반대는 2. 근데 그 오늘 교수님 나오셨는데 교수님이 먼저 그냥 그 한 말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먼저. 아, 우선 네. 그 좋습니다. 갓준이 한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말? 그냥 뭐 말하면 되는 네. 건데. 최근 언론에 대해서 네. 그냥 간단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KBS 라디오에 이제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잠깐 나가가지고 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기자가 또는 저널리즘이 기레기라는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이제 크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올바른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저널리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때 만약에 과거 같은 행태를 보이면 기레기라는 별명을 이 본명으로 바뀌어도 이건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잘 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널리즘에게서 뭔가 위안을 얻거나 어떤 좋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자꾸 불안을 얻고 공포를 얻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김유진 이사님을 언론개혁 1타 강사로 부르자는 일의 물결이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예, 지금 막차 타신 최금주님 일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일이 너무 많았고 2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왜 2가 없는지 아시죠? 네. 일을 쓰시면 대타를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쓰시는 겁니다. 자, 김유진 이사 발제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해서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특히 이제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이 됐는데요.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어쨌든 저는 좀, 체크 내진 전망을 해야 되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 그러니까 지난주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요일 넘어가면서 다음 주에 언론 보도들이 어떨까라는 거를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정부 책임론을 전면으로 들고 나올 텐데 그 핵심은 아마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봉쇄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굉장히 비난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하라.
는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예상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언론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닉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공포를 이제 굉장히 부각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주목했던 건 그 다른 면이었어요. 뭐냐면 과연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들, 특히 수구신문들이 지금 신천지 교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협조를 하라는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과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를 위시해서 일부 대형교회가 벌이고 있는 그런 극우 집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그 주목하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을 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사설에 어떤 그 말이 나오냐면 신천지는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딱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대로 비판을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상상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굉장히 이제 큰 극우 집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막말 퍼레이드가 막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굉장히 차가웠죠. 근데 그것을 뭐 이렇게 두둔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신문들도 보수 언론들도 두둔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 집회를 중단하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제하라던가 이런 말들을 사설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21일인가요?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모든 걸 코로나19와 연결시켜서 자기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는 행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언론들이 이 발언조차 제대로 비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당연히 이 거대 교회, 일부 거대 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구구 집회를 비판하지 못하는 것 같고 황교안 대표가 어제 오늘 조심스럽게 모든 집회를 자제해달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분이 종로를 지금 출마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왜 보수 언론들은 신천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교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다가 네. 적극적으로 지적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뭐 짐작하는 네. 거는 좀 섣부를 네. 것 같고요. 뭐 짐작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의 책임을 정부에 돌려야 되는데 그 전선이 흩어지는 게 상당히 싫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합리적인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정한 어떤 집단들이 집단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리버럴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건데 평상시에 그렇지 않고 집단적인 혐오를 사기에 조장해왔던 그런 신문에서 왜 유독 여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정부가 모든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선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교인들에게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힘을 빼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오늘 미통당에서 그 특정 교단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집단 사람에게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염이 되신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의 표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교단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중국인 개별 뭐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혐오를 하면 안 되겠지만 중국 정부의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치로 저는 교단의 어떤 비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조차도 지금 미통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의아합니다. 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명단 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거의 200여 명에 가까운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버린 분들을 경찰이 추적해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추적을 마쳤다. 그래도 아직도 추적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단 공개 요구조차 전 언론에서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뭐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다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그 얘기를 이제 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그 신도와 관련된 정보들 감염 우려가 있는 신도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건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라 지금 이런 그 상황에서는 최대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방식이었던 그런 공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정부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언론이 적극적으로 명단 공개를 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보도 행태를 봤을 땐. 근데 아무래도 언론이 적극적으로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 그 신천지 쪽도 명단 공개에 적극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민의 안녕,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정부에 제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저는 시민의 어떤 헌법적 자유를 건드리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 또는 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대한 어떤 안전이 확보가 필요한 국가의 행동이 필요한 것에 이렇게 명단이 공개되고 협조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에 그 공개된 명단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의해서 오용된다거나 뭔가 어떤 형법적 침범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혀 일단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론이 그것을 요구하고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명칭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아직도 일부 정당에서는 우한폐렴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의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이주영 실장님 전달했습니까? 예, 그것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에. 예, 이게 오늘 어떤 문제가 오늘 보도되냐. 원래 이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이 화면 보이십니까? 두 분.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구 코로나19 상황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광모 의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대구 코로나만 따서 명칭을 대구 코로나로 바꿔서 대구 시민들에게 이제 대구 시민들을 뭐 어렵게 했다 이런 유지의 발언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언론이 지금 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도 밑에 보시면 이게 똑같은 언론사인데 이거 크게 잡아주세요. 예, 똑같은 언론사인데 울산 코로나19 부산 코로나19, 경남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본인 그 해당 언론사도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걸 캡처한 거예요. 그거 띄워주십시오. 네, 좀 아까 띄워주신 거. 네, 지금 보이시죠? 이게 대구 홀대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보도인데요. 화면 보이세요, 두 분은? 이렇게 보고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본 보도자료. 예, 보면 그 본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대구 코로나19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걸 명확히 하려면 대구 콤마 코로나19로 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겠죠? 근데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 오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그 언론사가 지금 뉴시스죠? 예, 요 언론사에서 대구 코로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사에서
똑같이 울산 코로나, 경남 코로나, 부산 코로나 이러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예, 언론이 스스로 정부를 비난하다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정부는 대구 콤마 코로나19, 그래서 콤마를 하나 넣어서 이런 악의적인 왜곡 소지를 없애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언론사들은 이런 명칭 가지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이틀 동안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명칭 관련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높던데요. 김유진 처장님, 이사님. 누가요? 댓글에 네. 그 댓글에 박원순 처장에 대한 비난이 엄청 시장에 대해서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난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뭐 제가 볼 땐 정치적 목적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한 시민들께서 뭐 박원순 시장의 조치를 비난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그 문제는 22일, 23일도 문제지만 이 극우 단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도 25일인가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이제 오늘도 뭐 그 의지를 꺾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집회를 강행을 하는 것은 그냥 진영을 떠나서 좀 다들 말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것 관련돼서 과거에 이제 보도들 비슷한 사례들을 좀 봤는데, 2001년도에요. DJ 정부 시절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합니다. 그때 여야 할 거 없이 다 말려요. 이유가 뭐냐면, 가뭄이 심각한데, 총파업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뭄을 해결을 하는데 총파업을 안 하면 해결이 되나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뭐 타격 이런 것 때문에 말리는 거는 뭐 100번 뭐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한나라당에서 그 당시에 지금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했던 주장이 뭐였냐면, 그 국민이 이렇게 가뭄 극복을 노력하는 분위기가 파업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파업을 하지 말아요. 이거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가뭄을 이유로 파업을 하지 말라고 했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들 달려들어서 총파업을 이 가뭄에 하면 어떡하냐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정말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조심하려고 다들 개인위생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말리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아닌가, 언론들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뭐 대형교회의 어떤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극우 세력에 대해서 약간의 그 우호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김유진 이사가 얘기한 저 보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기를, 가뭄의 웬파업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 가뭄의 웬파업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신문사의 논조를 전체적으로 다 요약한 카피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생각해보면 가뭄하고 파업하고가 굉장히 먼 거잖아요. 이거를 연결하려면 수많은 중간 논리들이 필요한 건데, 너무 떨어뜨려 놓은 건데 그때도 그걸 정당화했는데, 지금의 이제 집회의 문제는 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어 있고 참여하신 분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인 점프가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그런 형태라서 훨씬 더 국가적인 과제를 얘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김유진 이사가 그 가뭄의 웬파업, 예, 그때 보도를 가지고 온 것은 그 보도 태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저는 상상을 이렇게 쉽게 해보는데요. 만약에 이게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다면, 언론은 그리고 보수단체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다면, 언론은 똑같이 말하자면 코로나의 웬 집회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무서운 코로나 공포에 웬 집회 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유진 이사님이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정준희 교수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네. 그러니까 코로나 보도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부터 도움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공포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이때 이제 종편 4사, 그 다음에 뭐 보도 전문 채널 2사, 그 다음에 지상파 채널들, 특히나 KBS 같은 경우에는 재난체제로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개 정도에 가까운 채널들이 거의 이제 이거에 관련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또 KBS 일라디오를 들으면 계속해서 또 이제 재난 보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보도의 어떤 양상들이 방송마다 되게 다르긴 합니다만, 그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정보를 제대로 좀 얻고 있고, 공포나 불안의 어떤 실체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돌리면서 계속해서 짜증이 났던 이유가, 내가 이걸 보면서 단순히 그냥 위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 판단을 바라는 건데, 끊임없이 펼쳐지는 시각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반복되는 정보 이런 거를 보면 실제로는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만이 강화되는 그런 형식들을 분명히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보가 이른바 오버로드 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가 지나치게 넘쳐 흐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정보값이 별로 없는 상태.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의 지금 정보 환경이나 저널리즘 환경이 이런 재난 상황에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저널리즘적 행위가 바로 그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 건 모르겠고, 저는 변증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고 패턴. 많은 되게 유용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보통은 양질 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양은 많은데 질적 전화. 양, 근데 지금 언론 보도는 양은 넘치는데 질적 전환이 안 됩니다. 질적 저하가 일어나죠. 네, 질적 저하가 됩니다. 이런 아주 이거는 사고의 법칙까지 깨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남아요. 마스크 하자, 손 씻자. 그 외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김유진 이사? 없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오히려 교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저널리즘에서 도대체 우리가 멀었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한번 짚었어야 되는데, 지난 요 방송 시간 즈음에 이 사고가 이제 일어났던 거라서 다루지를 못했었는데, 그 조선일보 기자 지금 세 사람이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네. 다들 그 얘기 들으셨겠지만, 29번 종로에 사시는 29번 확진자의 아내를 자가격리 중에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3시간 후에 그 자가격리 중이던 부인이 확진자가 됨으로서 그 인터뷰를 했던 기자와 그 기자와 접촉했던 두 명의 조선일보 직원 두 명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왜 자가격리 중인 사람과 인터뷰를 했느냐, 굳이 그 집까지 찾아갔느냐, 이제 이런 비난이 나오니까 조선일보 측하고 그 해당 기자가 했던 말이 우연히 만났다는 거였어요. 우연히 만나서 이제 그 종로 지역을 돌다가 마침 집안을 소독하느라고 나와 있던 확진자의 아내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10분 정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절대로 보도 준칙을 어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기사를 제가 그 기사를 꼼꼼히 봤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이 기사를 쓰려고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연히 만났다는 걸 그대로 믿어준다 하더라도, 그 확진자가 다녔던 기원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기원에 가봤더니 이제 7, 8명밖에 없더라.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기원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질본에서 밝혔던 정보들에서 뭐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고 오히려 종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두려움만 주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기사를 이렇게 할까? 그래서 우한 탈출기 이후에 가장 그 이상했던 행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의 지금 보도가,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을 하는 척 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소모하는 방식,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과 그 주변에 어떤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모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잠깐 제가 약간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지금 지표들 가운데 경제 지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영화관 같은데, 자영업 같은데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데 시청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TV를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많이 안 돌아다니고 집에서 TV 보고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에서 결국 대부분의 대들은 굉장히 좀 침체하고 있는데,
사람이 결국 많이 몰리는 건 병원하고 미디어뿐이 없어요. 근데 병원은 몰려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미디어는 과연 이렇게 몰려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KBS 재난방송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24시간 체제로 돌아가야 되고 막 기자들 다 긁어모아서 해야 되고 기존에 했던 편성했던 방송들 다 없애야 되고 이런 식의 것인데 기타의 미디어들이나 아니면 종편이나 보도본부 채널 같은 데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정보들을 자꾸 만들어낼 때 이건 상업적인 이득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상당 부분 즐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즐기고 있는 상황들은 상업적 이득이나 정치적 이득하고 분명히 연관되는 거고 이 즐기고 있는 것만큼의 사회적 기구로서의 책임을 하고 있나? 내가 이 정도의 정보를 줄 때 이 정보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내가 이 보도를 반드시 해야 되나? 이런 식의 판단들을 진행할까? 제가 볼 때는 뒤처지기 싫고 더 많은 눈길을 끌어모으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최근에 들었던 아주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삼풍백화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종합병원에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실시간으로 정말 쏟아지는 그 시신들이 그 희생자들의 시신들이 들어오는데 신원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나 뭐 병원 직원들이 자기들이 접수받는 시신에 대해서 일단 넘버링을 번호를 매겨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쓰고 예를 들면 제가 거기 간호사면 김유진 1, 김유진 2 이런 식으로 일단 그 매겼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붙여두고 관리를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한 사람의 이름과 번호를 붙이는 방식인데 어떤 기자 한 명이 들어와서 그 붙여있는 그 병원 직원의 이름이 시신의 이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적어가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혼선을 빚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희생자의 신원이라는 건 철저하게 이렇게 확인 후에 보도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 병원을 기웃거리다가 거기 있는 이름을 아무거나 써서 희생자라고 보도를 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짓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할까 기자들이. 그건 지금 딱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양상은 좀 다르지만 지금 이 그 상황을 놓고 버리는 언론의 행태가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목적 플러스 경제적 목적, 상업적 목적 요거에 바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품격 언론 관련 토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게시판 보니까요. 역시 교수님, 갓준이. 네, 그래서 기레기다 이런 얘기. 김유진 너무 좋대요. 네, 좋으시겠어요. 자, 언론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공포가 과포화가 되면 무뎌집니다. 그리고 공포가 과도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여당에 유리해집니다. 이게 대체로 인류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 공포 마케팅은 충분했다. 이 말씀 드리고 저희가 알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의학 전문 그 신문들 보도에 따르면 백신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치료제를 전환해서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보도는 이런 보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막 떠돌아서 가짜뉴스화 되기 전에 언론이 취재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이제 공포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진짜 기레기가 본명돼요. 아, 너무 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언론은 이런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하나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제가 사실 이 외국 언론에 크게 뭐 영어 잘 못해가지고요. 이거 알바 써갖고, 개인 알바 써갖고, 이 찾아냈는데 두 개 정도 더 찾아준다 그랬는데. 예, 그 영어 보내줬죠. 이 실장 보냈죠. 예, 그거 띄워주십시오. 네. 떴나요? 지금 요 보도인데요. 저거는 그 두 번째 독감이 미국을 강타했고 10년 만에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보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금요일에 독감 발생 건수가 2009년 10년에 발병한 이후로 가장 많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 이외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독감 계절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되게 드라이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뉴욕 관계자는 독감 사례 입원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네네. 이건 좀 아까 나온 거 한국어로 번역한 거고요. 그 다음 뉴욕 이게. 예, 이것도 내용이 그냥 평이해요. 뉴욕 관계자는 독감 사례 입원에 대해 경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플루엔자가 이번 시즌에 더 많이 보고됐다. 뭐 이런 얘기. 뭐 2천 명이 어떻게 됐고. 뭐 전주보다 34% 뭐 더 증가했다. 주정부는 독감 백신을 홍보할 수 있는 제공자들을 뭐 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정준희 교수님, 외국의 경우도 이렇게 질병, 전염성 질병이 돌 때 막 정부 비판을 목표로 보도하는 듯한 언론이 있습니까? 뭐 이건 외국이라는 게 워낙 뭐 여러 종류니까요. 우리가 대체로 영미, 유럽, 뭐 그다음에 아시아 일부 국가들을 그냥 대충 이제 사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엔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언론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신문사 자체가 워낙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조차도 사실은 지역 방송 위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요. 실제로 지역 위주의 이제 그 실제 통제 가능한 것에 관련된 보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구는 좀 많고 영토가 약간 더 넓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명백한 정부 책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지 않는 한 걔네도 이제 NHS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체계 자체는 거기서 꽉 쥐고 있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전문가 집단, 우리로 치면 이제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가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정부 책임이 나와서 그다음에 어떤 언론이 통제되고 있거나 정부가 통제되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보도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경향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옐로우하고 퀄러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옐로우 같은 데는 이제 약간 상업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혐오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뭐 문제시 될 수 있는 식의 이제 어떤 가십성 위주의 그런 보도를 하는 건 우리나라하고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퀄러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지라고 불리우는 데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건조한 문제 진단 위주의 보도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정보 위주의 보도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른바 권위지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데들의 보도는 상업지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즉 이런 식의 재난 시기에 내가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방송이나 신문 언론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과 해외 언론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린 정론이 없는 거죠. 네. 예,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정론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김유진 기사. 제목. 신종플루 실체없는 공포부터 잡아라. 잡아야. 이거 네. 너무 좋은 제목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종플루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뒤만 봤어요. 실체 없는 공포부터 잡아라. 이거는 코로나를 대비해도 똑같은 기사인데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보도가 라고 찾아봤더니 역시 2009년 보도였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도의 기사가 저는 그냥 지금의 합당한 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심층적이에요. 내용도. 여기 심지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황 때 한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얘기. 뭐 공포의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때 신종플루가 7개월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신종플루와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 살짝 바꿔볼게요.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진짜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자꾸 문재인 정부 민주당 대 뭐 미래통합당 예. 네. 그 두 개가 뭐 대결하는 식으로 보도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이요.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때 그때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실수했던 것을 다 보완하면서 오고 있고요. 그 핵심이 뭐냐? 하루 두 번 정보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요즘 나온 기사인지 알고. 아, 정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쓰는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잡지가 있는데 이게 2018년에 이제 그 보도가 나온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인류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공포에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바이러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부족한 것은 인간의 대응 능력이라든가 의약품이 아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감정적인 전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전염병을 통제 못하는 인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감정적 공포가 확산이 되는 과정이 전염병적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로 나쁜 과학, 그다음에 정파적 오용 이거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뭐냐면 과학의 틀을 써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를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이제 태도로 바꾸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방금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좋은 과학을 가지고 감정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좋은 태도가 특정 정부에선 발휘가 되고 특정 정부에선 발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눈을 가리는 정파적 오용의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전 이건 과학자들이 전반적으로 언론을 바라보거나 정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공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즉 인간의 방역적 대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전파가 문제다라는 거죠. 갑자기 우리 수준이 막 학구적이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고수들이 방송에 출연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두 분이 아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낮은 곳으로 내려서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아 그저께 사설 같은데요. 네. 제 기억으로는 네, 읽어봐주세요. 조선일보 사설인 것 같고요. 국민이 무슨 잘못해 중국과 병도 나눠 가져야 하나. 이게 2009년 신종플루 기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국민, 잘못, 중국, 병, 쉐어까지. 아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이고요. 요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왜 폐쇄하지 않았냐. 이게 초기 진압 실패, 초동 대응 실패했다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럼 대구를 폐쇄한 말이냐, 하란 말이냐라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지금 일부 정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 국경을 폐쇄했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은 지금 코로나19가 발병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됐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폐쇄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은 별 실익이 없다. 왜냐? 이게 거래할 사람들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방문객을 공식적으로 금지해버리면 밀입국이라든지 다른 수단으로 들어올 사람 반드시 들어와서 그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전염병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진짜 대책이 없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그 원리와 똑같이 대구 폐쇄를 주장하는 분들 또한 중국 폐쇄를 주장하는 오류에 같이 빠지고 계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분 의견 주시죠.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실정, 실패를 논하면서 핵심이 중국인을 막지 않았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를 막지 않았다, 이게 이제 지금 핵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비약을 하냐면 중국 눈치보기다.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과는 멀어지고 중국과는 가까워지는 이 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병이 이렇게 퍼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조건 국경을 닫는다든지 입국자를 막는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였고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우리가 너무 밀접하게 경제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쉽게 이 정부가 중국 입국자를 막아버렸다 그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됐다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와서 또다시 이 중국, 이제라도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막아라라고 주장하는 건 이전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분들의 감염,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종교 집단의 어떤 폐쇄적인 시스템 속에서 폭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감염자가 마치 이
결과를 놓고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으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논리를 빼고 검토를 한다면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지금도 막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신천지는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논리가 지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문제이고 그런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시급한 대책으로 추경 편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하라고 하는 보수 신문들을 제가 본 적 기억이 없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스스로도 모순과 혼돈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이득을 빼놓고 어떤 이득이 있는가라는 문제. 자, 이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감염원으로서의 중국을 막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이제라도 막아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잖아요. 자, 감염원으로서의 중국을 상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라도 만약에 막으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봐라 정부가 우리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꺾어진다고 만약에 쳐보세요. 그럼 이 처방을 내린 곳의 문제가 아니라 봐라 일찍 막았어야 되는데 일찍 막지 못하고 니들이 이제야 막았으니까 문제가 생겨 이렇게 됩니다. 막아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잘한 거고 막았는데도 안 떨어지면 니네들이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난제가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 난제를 던진 자가 언제나 이기는 그런 승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패러독스고요. 두 번째로 감염원으로서의 중국을 꽂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 한 가지로 논박이 돼요. 예를 들면 중국인 밀집촌이라고 하는 데서 현재 확진자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이거는 국내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초기에 중국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감염원으로서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동선으로 확진이 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거는 관련된 연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 항공 이동을 포함한 전면적인 국경 폐쇄를 할 경우에 효과가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그 나오냐면 현재 확진자가 나오는 시간을 2주에서 4주 정도로 늦출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나온다 그래요. 완벽한 차단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효과조차도 90% 정도의 차단으로 내려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항공을 전면적으로 90% 수준까지도 차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하는 거죠. 즉 100%에서 99% 수준까지의 차단이라고 해도 기껏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뿐인데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실현 불가능한 방식으로 마치 난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건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언론 보도 양식인 거죠. 네, 그렇죠. 이미 캐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 그 특정 국가의 출입, 그 국민들 들어오는 거 막았어요. 그런데 그때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효과도 없었고 욕도 먹고. 그래서 선진국으로서 굉장히 체면이 말이 아닌 면이 빠진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는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괜히 갓준이가 아니야. 김유진 갓진이 따봉 뭐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행복합니다. 이런 참 깊이 있는 언론 관련 토론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민원연 현직에 있을 땐 이런 토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행복한 그런 순간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또 하나 주문한대요. 하는데요.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형 장례식에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참여한 것 같다. 거기서 정치인들을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층 취재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심각한 상황은 간호사가 의료인인데요. 본인이 신천지 교도예요. 그런데 숨기고 있다가 확진되면 신천지 교도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의 보건소의 담당 팀장 또한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내가 신천지 교주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발생해서 지금 시끄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두 분야인데요. 그 의료인, 그다음에 정치인. 그래서 이건 국회의장님이 나서셔야 될 일 같습니다. 빨리 고백받아야 빨리 막을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건 김유진 씨가 준비해 온 건데요. 원래는 이 시간에 저희가 책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책이 아니라 다른 거 소개하신다 그랬죠? 책 하나, 영화 하나. 아, 맞다. 책도 하나 한다 그랬습니다. 네. 제가 자꾸 여기서 책 제목을 까는데 신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요. 신 없는 사회입니다. 네, 저는 신 없는 세상을 찾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신 없는 사회하고 아, 사이비라는 네, 사이비라는 영화 두 영화입니다. 개를 소개하신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저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책을 들고 나왔더니 빛의 반사가 돼서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민주언론. 아, 아닙니다. 김유진 저자. 아, 아닙니다.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 이 저자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고요. 그 2012년도에 나온 필 주커먼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봤고, 그리고 지금 딱 한국 사회가 좀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건데, 저는 코로나19는 언젠가는 뭐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시련을 한번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성찰해 봐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종교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 필 주커먼이라는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의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한 손을 들고 왼손은 성경 위에 놓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 정도로 그 종교,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인데, 이 필 주커먼이 한 1년여 정도 핀란드가 아니라 그 덴마크에 거주를 하면서 스웨덴과 덴마크 사회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사회가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가 행복도라던가 뭐 이런 복지 정도를 할 때 세계 최상위에 속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무신론자가 너무 많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영향력이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문화의 어떠한 영역, 그래서 우리가 그 선조들이 남기고 간 문화의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거지 생활에서는 종교가 거의 의미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현실에서 그 서로를 존중하고 관용하고 복지로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신과 교회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반면에 미국은 그렇게 기독교 그의 가치가 중요하게 가족과 종교, 뭐 신 이런 가치가 존중을 받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혐오, 폭력, 뭐 총기 난사 이런 문제들로 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왜 우리가 그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그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러는 것인지,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종교의 영향력이 크고 비정상적인 종교 집단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도 봤지만 뭐 전 사입이 아닌 거 뭐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데, 어쨌든 그 우리가 몰랐던 그런 밀폐된 시스템의 종교가 이렇게 20만이 넘는 신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그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잠깐 그다음에, 혹시 네. 정준희 교수님 읽으셨어요? 제가 이 책 말고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와 유사한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신론자를 위한 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정확히 이것이 얘기하는 바에 대한 동의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신앙을 갖는 문제는 뭐 당연히 개인의 영역이지만 그 근대 사회의 발전의 중요한 측면은 세속주의의 확장이에요. 세속이라는 말이라는 게 되게 나쁜 말로 받아들여지지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영역이 확장되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종교가 이 세속주의의 확장을 만나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종교 싸움이 일어나요. 종교 간 다툼이 결국은 세속주의의 확장을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 종교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다행히 종교를 위한 싸움이 없었던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실은 이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사회인데, 전 지금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 갈등의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해석주의가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사회, 방금 신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사회는 종교는 문화의 영역이고 세속의 영역은 사실 종교가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한국은 이 세속의 영역으로 자꾸 종교가 들어오고 있는 이 문제가 이제 아마 조만간 큰 문제로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잠시 제가 세속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 슈퍼챗이 너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챗 좀 쌓아주십시오. 저는 세속적 인간이라 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드리 헵번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제 겨우 제가 갓준이 갓유진 옆에 저는 갓이 아니고 채민이로 붙어서 참 좋다. 네. 세속적 저 세속으로 자꾸 사람들을 불러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기자들에게 세속적 취재 방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만희 교주 형 장례식에 왔던 사람 명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가 실마리를 드릴게요. 첫째는 장례식장에 있는 방명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명록을 확보해 보시고요. 두 번째 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조의금 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있다면 CCTV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장례식장 방명록과 조의금 명단은 이만희 교주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좀 발로 뛰는 기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사이비? 네, 사이비. 네. 좀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김유진 씨가 얘기해서 사이비를 봤어요. 그런데 이 사이비는 제가 얼마 전에 또 봤던 제가 드라마 광이라 잠 안 자고 드라마 보는데 구해줘2가 예, 요 사이비를 가지고 한 거더라고요. 근데 저 죄송한데요. 그 구해줘2 작가님께 그 사이비가 더 리얼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부산행으로 굉장히 그 잘 알려진 분이시죠.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 영화, 장편 영화 사이비를 201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없는 사회와 함께 요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크게는 종교 아니면 조금 좁게는 사이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인지에 대해서 요 이제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여린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그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이용하는지의 그 과정이 나오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신천지 교인 감염되신 분들 한 명 한 명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는 그 뭐 교단 자체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비판한 건 별개라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종교들이 현실에서 세를 불리고 힘을 발휘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사이비라는 영화가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신없는 사회와 함께 이 사이비를 보시면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왜 복지가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저 그 만화가 사실 드라마보다 리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권해요. 배우가 목소리 하잖아요. 네, 네, 그 장로. 그런데 그 목소리와 그 만화 주인공의 표정이 이게 너무 잘 어울려서 권혜요 씨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저는 그 주인공 그 딸이 명선이었던가요? 이름이? 그 명선 씨. 그 명선 씨가 마지막에 목숨을 끊는 불행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행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딸을 구박하고 구타하고 때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 등록금 모아놓은 걸 가지고 노름판에서 써버립니다. 탕진해 버려요. 그런데 그때 목사가 다가와서 주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게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아빠에 의해서 광에 가둬진 상태에서 목숨을 끊게 되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 아, 이거 스포래요, 스포. 어머, 어떡해. 나 스포면 잡혀가나요? 저 구속됩니까? 네. 아, 여기 어떤 분이 정준이 고정 가자. 아, 네. 정준이 고정에 찬성하시면 1회 물결을 올려주십시오. 정준이 고정 가자. 응? 정준이 고정 가자 한 분 올려주셨는데요. 찬성하시면 1회 물결을 예, 올려주십시오. 아, 이게 스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저 일의 물결 보십시오, 교수님. 자, 계속 올려주십시오. 일의 물결, 일의 물결. 김유진 이사님, 저 일의 물결 보십시오. 아, 네, 저는 뭐 예측했던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건 안 벗어나도 돼요. 좋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소설 속에서 충격을 늘 받잖아요, 사람이. 가장 충격받았던 그 소설의 장면이 인간 조건이에요. 그 인간 조건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조건을 얘기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그 주인공 기여의 아내가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그런데 그날 둘이 부부가 밤에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목이 나와요. 오늘 낮에 시집 가던 가마 안에서 한 신부가 자살을 기도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이제 병원에 실려 왔어요. 그러니까 안 죽은 거죠.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친정엄마가 달려왔어요. 근데 그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 죽을 복도 없는 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중국의 신부들은 죽는 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란, 폭력혁명이란 시집가는 처녀가 가마 안에서 자살 기도를 했는데 친정엄마가 딸이 산 걸 슬퍼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폭력혁명은 난 죽어도 싫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그 김유진 이사가 보라 그래서 이 정도 일의 물결로 고정 가시겠습니까? 아유 참. 갓준이가 그 이 언론 알바에 고정 출연을 원하시면 일의 물결을.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 김유진 이사가 그 얘기에서 봤습니다. 근데 구해줘 드라마보다 이게 더 충격적이었는데 바로 그 대목.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느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아빠가 얘기하고 나가버리거든요. 예, 그 대목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거를 선택하신지 이제 좀 이해를 했어요. 저는 네. 이렇게 그 말씀 이거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는 사람이 단지 멍청하거나 비이성적이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관심 가져하는 영역이거든요.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 종교가 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근데 이거를 합리주의로 깨려고 하면 안 깨져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깨려고 하면 안 깨지는 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뭔가 공허하고 열받고 외롭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공허하고 외롭고 열받는 것들이 이 현실 안에서 제도적인 과정이나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숨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 학력 좋고 머리 좋고 이러다는 분들도 순식간에 이제 이런 것들에 휘말리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현실이 사실은 되게 따뜻해야 되는 거죠. 현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현실이 믿을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혁이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이제 이런 시기에 벌어지는 종교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앙, 개인의 신앙을 공격하는 대로 가지 말고 그들이 왜 그쪽으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제거하는 쪽에 우리의 좀 의지가 좀 더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이, 그 뭐 어렵.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유튜브를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 언론들이 여러분은 언론에 대해서 A 정보를 얻고 싶고 A 논평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유튜브를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거든요. 이건 아주 건강한 형태의 일종의 대안을 찾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이 팬클럽 만들고 스스로 팬클럽에 빠져드는 이유도 사실은 그 심리적 기전은 예,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새 100살 산다고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싫거든요. 노인복지가 잘 되면 저 100살 살겠습니다. 저 노인복지 안 되고 100살 살려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버릴래요, 그냥. 갑자기 말씀 이렇게 만드실 것 같은데? 예, 두 분이 제가 저는 늘 세속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노인복지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만 연장되면 그거는 그 가난한 어르신들에게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이건 사회 전체가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95세 됐어요, 제가. 그런데 복지가 잘 안 돼 있고 돈 없어요. 그러면 저
저 밥 주는데 찾아갈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 김유진 씨 저 밥 주십시오. 라고 제가 세속적으로 예,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 정준희 교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갓준희로만 알고 있는데 정준희도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준희 교수 어떤 사람인지 본인 얘기 좀 듣고 예, 마치죠. 그래서 저 일의 물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응답하겠죠. 정준희 교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잠깐 말씀하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신앙 고백 같은 거. 아니, 어차피 뭐 우리가 종교 얘기를 그러니까. 네, 외면하시면 안 되죠. 네. 일단 질문 들어왔습니다. 결혼했네요. 예, 했습니다. 예, 예, 자식이 있냐고. 예, 있습니다. 네. 또. 아, 결혼했다고 누가 또 답을 해주시네. 예. 근데 그 언론 공부를 시작한 건 언제부터? 제가 물론 이제 학과 자체 신문학과 지금 언론정보학과로 이제 물론 네, 들어오기도 네, 했습니다만 네. 뭐 네. 저는 그게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마침 언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있어서 이제 들어왔던 거였었고요. 네. 실제로 학부 다닐 때는 사실은 언론학 공부 많이 안 했었어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과학, 운동권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걸 많이 공부할 때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언론학의 필요성을 되게 역설적으로 느꼈는데 그게 이제 91년 경험이었거든요. 91년도에 조선일보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한방의 그 혁명적 열기를 뒤집는 힘. 그리고 그게 펜 끝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당시가 바로 이제 뭐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도 실제로 그 민원연 쪽에서 활동을 하시게 됐던 그 시점이고 제가 그때 사실 멀리서 처음 뵀던 것도 그때쯤인데 그때 이제 바른 언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사회를 뒤바꿔버리면 언론이 자연스럽게 바뀐다라는 생각 쪽이 좀 더 가까웠습니다만 지금은 되게 정교하게 기존 언론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그 91년의 경험 뭐 이것이 굉장히 컸었죠. 교수님하고 제가 그 같은 해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저도 아, 둘이 동갑이에요? 네, 같은 해에 아. 대학을 들어갔고 91년을 아마 다른 학교였지만 예, 그 같은 경험을 해서 고민이 굉장히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혼자 여기 끌려 나와서 이럴 수 없으니 저 일에 그 응원을 이걸 물키신 작전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받아서 예,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그리고 이분이 지금 교수라고는 하지만 뭐 공부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 이 정준이라는 사람이 갓준이가 되기까지는 언론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혁에 대한 고민까지 깊이 있게 있었다는 거고 저도 그랬고 김유진 이사도 그랬고 우리 세 명은 전부 다 사회개혁을 통해서 보다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젊은 시절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언론의 길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준희 교수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김유진 이사야 뭐 저 꽃다운 청춘을 민원연에서 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인 거 원래 우리가 다 아는데 어느 날 정준희 교수가 나타나서 어쩜 저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저렇게 공중파에 나가서 해줄까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저에게는 제가 나름 선배 아니겠습니까? 선배로서 굉장히 행복한 토론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는 원래 오늘 나왔으면 공공의 안녕과 언론 자유, 공공의 안녕과 표현의 자유, 공공의 안녕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주기로 하셨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거나 따로 받아서 다음 주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 교수님 일회 물결에 답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재밌었어요.